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14일자 기사인데요. 문재인 부동산 정책 또 폐지, 사전 청약 없어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했던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 제도가 사라진다. 기존 사전 청약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지연에 대한 부담을 안화해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전청약 일정 지연 등 문제가 많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공이 등 법정 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에 사전 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 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본 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 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약하기 전에 먼저 사전 청약을 하는 번거로운 것이 하나 더 있었단 소리죠. 다만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단지는 지연 여부 조기 통보,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 1 내지 2개월 전에 사전청약에 당첨자들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2024년 9월부터 10월 봉청약 예정단지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고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일부 조정, 집단 대출도 지원. 참 그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 예를 들어서 2회에서 1회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 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나 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사전 청약 당첨자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 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 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 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문재인 정부가 모두 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부들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는 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외교라든지 뭐 남북 문제나 경제, 인권 이런 것들은 잘했어요. 그런데 문 정부가 재집권을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값 폭등에다가 세금 과도한 세금 문제로 중산층이 하급민으로 추락시키고 빚내서 세금 내는 결과를 초래해서 문 정부가 문정부 때 한국이 저출산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이에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해버리고 해외여행 다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젊은이들이 폭등한 집값에 결혼을 포기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녀버린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런 결과가 온 거죠. 이때 집 사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제 다른 곳에다 명품 사기나라든지 해외 여행이나 이런 데로 다 낭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힘들었어요. 또 재벌들한테는 엄청난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그렇다 해서 또 그 가난한 저 중산층들은 서민으로 추락시켜 버리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했고 모두 힘들었어요. 윤 정부가 들어와서 한 달 만에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고 연일 올리던 세금이 예전으로 돌아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나는 이 윤석열 정부를 찍지도 않았어요. 나는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무슨 이재명을 찍은 것도 아니고 나는 둘 다 찍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은 이유는 과도한 부동산 정책이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 달 돌아서 이 문정부가 그렇게 애를 먹이던 부동산을 한 달 만에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다 풀어나가니까 날마다 세금 때문에 조마조마하던 것이 안정이 되고 예전 세금대로 다시 이렇게 안정되고 여러 가지로 그 국민들의 삶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윤 정부는 문정부가 실패한 집값을 그 집값 폭등을 잡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민을 선택한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문정부는 1가구 1주택까지도 과도한 세금을 물려서 집 없는 사람까지 공평하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를 없애기 위한 정책에서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수십 년 살아온 노인까지도 세금의 형평성을 따져서 10억짜리 집을 두 채 가진 사람하고 30억짜리 하나 가진 사람하고 세금이 같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0억짜리도 거기에 관한 세칫값을 받는 거죠. 그리고 10억짜리 두 채 가진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물어주고.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본래 의미가 세금의 형평성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집을 가지고 나머지 집들은 집 없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그런 분배의 목적을 두지 않고 세금의 목적에다가 거기다 두고 나서는 나는 44년 집을 한 채를 갖다 보니까 집값이 뛰고 지가 뛰어서 올라가서 44년 사는 동안에 그 집이 지가 올라갔지. 그걸 지금 44년 갖고 있는 동안에 그걸 투기했겠어요? 팔아서 다른 데다 투기했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의 형평성을 1가구 1주택자한테도 세금의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수십 년 갖고 있는 노인들한테도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 될 그런 형편으로 만들고 중산층을 그 하급민으로 갖다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자 하나밖에 없는 집 가진 사람들은 집이 크든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간에 그것은 세금의 형평성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정부의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억 지방에 10억짜리 두 개 하나 있고 서울에 10억짜리 하나 더 가진 사람은 돈이 적은데 왜 그 사람들보다 세금 더 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집을 두 채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한 채씩만 가지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일가구 1주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너는 강남에 집이 있고 너는 비싸니까 너는 40년 50년 가져도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뛰고 세금이 노인들이 80이 넘은 노인들이 의료보험을 자식이 내주는 의료보험도 달달이 생활비에서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금이 세금만 해도 일곱 여덟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 의료보험비에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금에 시달리다 보니까 빚을 얻어야지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의료보험비도 그렇게 올린 다음에 내년에는 절반만 지금 받는다는 액수도 노인들한테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를 내게 만들고 내년에는 이제 이건 50%니까 내년에 40만 원을 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윤정부 들어와서는 그것을 절반으로 문정부가 절반이고 내년에 50% 더 올린다는 의료비를 절반으로 깎아주니까 지금은 이제 좀 안정된 거죠. 전혀 안 낼 때보다는 못하지만
그 노인들한테까지 그 자식이 내주는 의료비를 다 노인 한 푼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 그걸 빚어줘서 내라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찍으라리도 난 민주당 안 찍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 저 국민들한테 혈세로 세금으로 뜯어가고 집값 폭등 만들고 자기들은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공평하게 뭐 다 모든 저기 국민들한테 잘사는 놈 뽑아서 잘사는 놈 강남 사람들 거 뜯어서 뭐 서민들 갖다 돕는다는데 그게 서민들한테 갔습니까? 그리고 참 오늘 뭐 이것은 문재인 부동산 정책 또 폐지 사전 청약 없어진다는데 이거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뭐 번거롭게 왜 여러 가지를 해요? 뭐 그 중간에 여기서 방금 본문에서도 기사에서도 봤지만 세금을 저기 그 이 저 세금이 아니라 청약을 한 번 하면 됐지 그걸 그 사전 청약이란 게 뭐 번거롭게 해서 중간에 뭐 차질 있으면 돈 청약금 넣어놓는 사람들은 그 없는 사람들이 집 살라고 청약을 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무슨 뭐 문화재가 튀어나오고 뭐 거기는 뭐 보호단지고 뭐가 뭐 서식지고 이렇게 해서는 늦어지고 그것이 취소되고 이러면은 중간 그 청약했던 사전 청약했던 사람만 손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거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패한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윤 정부가 과감하게 그 폐지하고 새로 해도 괜찮다고 마땅히 해도 된다고 나는 동의합니다.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14일 기사 문재인 부동산 정책 또 폐지 사전 청약 없어진다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